서진호 씨가 저는 알겠지만 이제 여배우로 굉장히 정말 잘더 올라갈 수 있는 찰나에 이제 김영석 씨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김영석 씨가 대단한 음악가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결혼까지 했을까? 제가 돈을 벌고 있겠죠. 이러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만큼 나안 대단해. 아니 근데 결혼식 때 정말 초호화 군단이 축가 불러주고 막 예식장에 대단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원래는 결혼식을 안 하려고도 생각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먼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았어요. 먼저 혼인 신고하고 집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활인 거예요,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한 6월 달에 하자 그러고 이제 봤는데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한 8월 달에 하자 그래서 귀찮았어요, 뭐 네 번 사실. 정도. 뭐 이왕 혼인신고해서 사는데 시기 뭐 이렇게 절약도 되고. 중요해? 아, 또 모아서. 진호 씨는 섭섭하지 않고 귀찮았어요? 아, 저는 사실 되게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귀찮았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섬세한 부분이 있고 또그 섬세한 부분 되게 섬세한데 그만큼 되게 수더분한 부분이 되게 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념일 때 생일 선물 같은 거 그런 거잘안 챙겨줘도 별로 안 삐지겠어요?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제가 돈을 다 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별로 저는 그거에 크게 이렇게 더 근데 귀찮더라고요. 형님이 굉장히 또 섬세하시고 다정하셔서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건좀 챙기실 것 같은데 안 챙기세요? 둘다좀 귀찮은 걸 별로 싫어하죠. 섬세한 건 되게 섬세하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랑 저는 항상 얘기해요. 99%가 안 맞는데 1%가 맞는다고. 그 1%가 뭐? 감성적. 네. 그 1%가 작은 의미의 1%가 아니라 그치. 진짜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1%. 99보다 더 큰 거죠, 그게.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 와이프랑도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1%가 와이프랑 맞는 거죠.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결혼한 수가 지 있어? 몇년 되셨죠? 네. 10년 가까이 내가 같이 이제 됐어요. 방송인데 좋은 모습 보여주셔야죠. 아니,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예. 좋은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보여주는 거랑 맞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두 분이 이렇게 슬쩍슬쩍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손도 잡고 계시고. 그런 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카트가 대결 구도였는데 네. 오늘은 한 집안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사전에 두 분이 미팅이 있었다, 이거는. 와이프가 닮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제가 닮는 거를 와이프가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정말 너무 네, 걱정돼요. 저희 남편. 왜 걱정돼요? 맨날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다. 그거 다 담아서 만약에 이기면 전 그걸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출발! 가시죠! 사람이 저 한 명도 없는 호수 여기 마트야 보니까 여기. 남자들 로망이지 내가 꼭 이겨야 돼요. 오, 저기 피규어 있다, 피규어. 이런 거 사시면 형수가 아, 진짜 못 사게 아니, 못 사게 해. 드론 사시려고요? 드론 뺄 거야, 드론. 드론 집에서 날리면 뭐하라고 깰 거예요. 난 꼭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나 이겨야 돼, 깜짝 오빠. 놀라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오빠. 이거 좋은데? 너 수세미만 샀어야 돼. 뭐 이런 게스트가 있어. 오늘 형님 진짜 안 지려고? 오늘 꼭 이겨라. 사실 여기 가면은 남자들은 진짜 난 개인적으로 그렇지. 남자들 로망이지. 사실 형 우리는 그 뭐 식품 이런 거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야, 로망이다 로망. 로망이다 로망. 예. 형님 근데 이런 거 사시면 형수가 아 진짜 못 사게 못 살지 모르니까. 해. 진짜 못 아니, 사게 못 살지 모르니까. 장난감 드론 뭐 피규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뭐 하라고 깰 거예요. 뭐 하라고 깰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막 집안 어질러져 있고 막 드론 뭐 이런 거 아예 손도 못 대니까. 드론이요? 오늘 내가 꼭 이겨야 돼요. 드론 사시려고요? 어디서 날리시게요? 집에서. 아, 방 안에서 방. 겉모형처럼? 너무 부럽더라고요, 겉모가. 자, 과연 우리 형석이 형님이 어떤 거를 지금 오, 저기 피규어였다, 피규어. 우와, 대박. 아, 그냥 막 가시는구나. 아, 이런 거 집에 갖다 놓는 거 좀 아니다. 와, 집에 갖다 놓기엔 스타워즈 그거네. 어, 스타워즈. 이야, 가격 봐요. 최민식 선배님인가? 최민식 선배. 맨 인 블랙 로젠버그인데 347만 원. 로젠버그가 좀 살이 찐 건가? 최민식 선배는 뭐래? 최민식 이야, 대박 사건이다. 그 디테일이 짱이에요. 최고 비싼 피규어는 얼마짜리까지 갖고 계세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게 나랑 똑같은 피규어가 네. 그게 집에 있고 그다음에 피규어 인형들은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이렇게 네.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피규어들이 좀 몇 개 많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이야, 대박 차려놨네. 예. 야, 이거 사고 싶다, 나도. 자꾸 그러세요. 야, 이건 잘 해놨다. 눈썹까지. 예, 예, 예. 가시죠. 안 사실 거면요. 네. 죄송한데, 너. 입맛만 버렸어, 우리 여기 형님. 형님, 여기 있습니다, 론. 아, 드론. 아, 이거는 헬리캠 아니에요, 이거는? 드론 캠. 캠 달린 거. 그렇지, 이게. 형수방 몰래. 근데 이제 네, 이런 게 나는 집에서 해야 되니까 조그만 걸로 비싼 거 같다 이거 진짜 좀 이거 사서 건모한테 이제 사사 네. 받으러 가야 되는 건모 형 잘 날려요. 잘하더라고. 그럼 여기다가 이걸 사서 반지 하나 딱 걸어서 형수 방으로 딱 날리세요. 와우 됐고 이거 담자. 야 이건 야광 느낌. 어 이 캠도 그러니까,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하기에는 이거 요만하면 괜찮을 거 같아. 좋아, 형님 이거 보세요. 색깔 이제 뭐요? 와 이것도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종이 훨씬 많이. 아 진짜? 아, 그래요? 지금 가격만 보고 고르신 것 같아요, 지금. 가보세요, 형님 드론도 뭐 천차만별이어서. 이야. 대박인데. 오 여기 이렇게 있구나. 어 많구나 여기. 드론 날려보면 재밌어. 형님 여보 가격 보세요. 129만. 이것도 카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하나 사면 이제, 이거 괜찮아. 그걸 사요, 그냥. 카트에 들어가. 아, 상관없어, 일단은요. 예. 이거 집에서 날리는 일단, 게 아닌데요? 아까 집에서 날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집에서 날릴 수 있는 걸. 캠이 달린 걸 왜 집에서 날려요? 이거는 저기, 야외 촬영 갈 때 나가세요. 해서 옆집도 가보고 그러니까. 담아야지. 이제 뭐 사실 건데요, 오늘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예, 가보세요. 예. 여기까지. 아니 뭐 70만 원대인데 뭐. 예. 어디로 가요 우리? 오, 오빠 잠깐만. 뭐가 많다. 너무 많지. 오빠 나는 청소하는 데 가고 싶어. 청소. 아, 그래? 응. 2층 먼저 가자. 근데 오빠 내가 아이가 지금 6살이니까. 벌써? 그래가지고 아이 음식 때문에 음식이나 이제 청결한 거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 오빠. 얘가 6살이라고? 어, 6살. 살 거 많겠다. 오빠. 오늘 나는, 꼭 이겨라. 난 꼭 이겨야 돼. 꼭 이겨라.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 뭘 살지. 모르겠지. 아니, 나는 너무. 뻔히 알아. 뻔히 너무 보여서 오빠. 그럼 나는 정말. 큰일이지. 어, 애 둘인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드론 뺄 거야, 드론. 분명히 드론 집에서 날리면 뭐 하라고 깰 거예요. 형석이 형은 드론 같은 거 좋아해? 장난감, 드론, 뭐 피규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너무 좋아해요. 근데 대박. 그거 누가 닦어? 내가 닦아야 되잖아, 오빠. 우리가 오니까. 뭐. 찍찍이. 아, 여기 벌써? 어, 오빠 이게, 오빠도 이걸 많이 쓰지 않아요? 많이 쓰지. 뭐 이거는 최고지. 바가 있어, 나는 이게 그렇지. 있어서. 이게 오빠. 쟁겨놓고 쓸 수가 있잖아. 어머,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오빠. 뭐? 애기들 책상, 애들이 막 낙서해 놓잖아. 그거 닦는 데는 너무 좋고. 어, 이거 좋은데?
아,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 좋아 좋아. 이런 거를. 와. 남자 혼자 이거. 살면 그렇잖아. 맞아 맞아. 나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거 너무 좋다. 청소용품 섹션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연예인 처음 봤다. 아니 오빠. 이게. 아 이게. 그게 금세 없어져. 아 그래? 알았어. 나 이겨야 돼. 깜짝 놀라겠다. 어, 나 이겨야 돼. 아 지금. 30분 동안 청소용품만 산 거야. 너 수세미만 샀어야 돼. 아 정말.